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 특집 제2탄 스타라이트 V2 탭템포 리버브 페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헝그리 로봇이 이 실제로 이 헝그리 로봇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앰비언트 사운드, 몽환적이고 뭔가 꿈꾸는 듯한 사운드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이 은은하고 섬세한 톤으로 많은 뮤지션들한테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입니다. 이 기존 회로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구성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페달들이래요. 헝그리 로봇의 제품들이. 그래요? 뭐 그렇겠죠. 뭔가 이게 기술이 또 들어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뒤를 이렇게 열어 보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제 납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대요. 실제로 지금 수입처 쪽에 들어가 봤더니 수입처 쪽에도 이미 다 품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이 나가기 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어요. 품절되기 전에 저희가 만나봤다라는 것 자체에 큰 일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품질과 사운드를 위해 모든 제작 공정이 역시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기다리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브랜드. 꿈과 같은 톤을 내어줘 연주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스타라이트는 세계 최초 탭템포 컨트롤이 장착된 리버브래요. 아이고. 근데 리버브에 굳이 탭을 왜 넣었을까요? 참 궁금해지네요. 혁신적으로 개발된 이 리버브는 역사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 약간 꿈꾸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꿈꾸는 브랜드, 안 좋게 얘기하면 역시나 도라이 집단인가요? 스타라이트는 헝그리 로봇의 베스트셀러 스타게이저에서 파생된 리버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스타게이저에서 파생된 리버브 페달이고요. 음악적인 리버브로 정평이 나 있는 스타게이저에서 영향을 받았고 은은함을 확대시키면서 스타게이저가 가지고 있던 회로적 한계를 뛰어넘은 페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매우 뛰어난 공간감을 가지고 있으며 탭템포 사용 시 리버브를 연주 스타일에 맞추거나 딜레이 페달에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매우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리버브 톤을 선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리버브의 탭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냥 탭템포도 밟아보지만 딜레이 타임에 맞춰서 탭템포를 한번 맞춰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모드! 리버브 시그널에 모듈레이션 효과를 더해주고요. 디케이! 리버브 테일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램프! LFO 모양의 대칭을 제어를 하고요. 12시 방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왼쪽으로 돌리면 램프 업, 오른쪽으로 돌리면 램프 다운이 된다고 하네요. 이 탭템포가 모듈레이션을 위한 탭템포가 아닐까요? 글쎄 한번 보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소리 들어보기 전에 모듈은 꺼놓고 꺼놓고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이쪽이 온이겠죠? 그렇겠죠? 탭이네요. 일단 네. 지금 그 피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느껴지네요. 따다다다다 울리는 게 있어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뤄봤던 스타게이저의 빨간 쪽 홀리버블 쪽의 질감은 느껴지긴 느껴지네요. 네. 저희가 일단 믹스랑 디케이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듈레이션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탭템포를 한번 밟아보죠. 어떤 변화가 네. 있는지. 천천히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빨리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렇게 차이네요. 미세한 차이네요. 미세한 차이. 저는 근데 천천히 했을 때가 좋긴 하네요. 네, 저희 한번 모듈레이션을 한번. 저기 탭을 아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와 소리 재밌네요. 저 탭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정말 몽환적인.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딜레이를 네. 먼저 예, 쉬고요. 예, 탭으로. 원, 투, 쓰리, 포. 자, 원, 투, 쓰리, 포. 아, 뭔지 알겠다. 따라, 따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업박으로 가볼게요. 안 어울리게. 이게 더 좋은데? 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리버브만 사용할 때 탭을 밟았을 때보다 뒷단에 이제 딜레이가 있을 때 탭을 밟으니까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던 딜레이와의 싱크 어떤 내용인지 좀 알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램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네. 모듈레이션을 과하게 한번 줘볼까요? 얘는 과해도 그, 전혀 맞아요. 소리를 해치지 그런 않네. 것 같아요. 전 보통 이제 리버브에 모듈레이션이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있어도 쓰지도 않는데 이건 쓸만한데요? 굉장히 뭔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자연스럽고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사운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강한 페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부분의 이 헝그리 로봇의 페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양질의 사운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노브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돌리든 이건 도대체 어디다 써먹지라는 사운드는 연출하지 않고 맞아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씨께서 스타라이트 버전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주십시오. 네, 제 헝그리 로봇 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소리도 예쁘고 두 마리 토끼가 여기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헝그리 로봇 사운드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아날로그 그쵸. 사운드를 잘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아날로그 적인 뭔가 그런 걸 다뤘을 때 보면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소리가 좋긴 하지만 초심자분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렇죠. 것들도 있고 있어요. 장르적으로 특성상 이거를 어디에다 써라고 할 수 있는 페달들이 많은 반면에 확실히 헝그리 로봇은 이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가되 그거를 너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선에는 접근하지 않는 선 안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똑똑하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달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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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 코멘트는 드라이 시그널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 그렇죠.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뭐 MSG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사카린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맞아. 천연 조미료 있잖아요. 뭔가 맛은 좀 덜하지만 부담 없고 깊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고 이펙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은총 씨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드라이 시그널을 굉장히 잘 살려주면서 굉장히 맛깔나게 이펙팅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 브랜드 이름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순수하다. 근데 아마 이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정말 지독할 만큼 계산적으로 노력하고 이 페달들을 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도가 나오겠죠. 점수 한번 네. 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똑같은 마음이네요. 이 스타 게이저보다
동생 뻘인 스타라이트가 더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이 모듈레이션 때문일까요? 왜 점수를 0.5점 더 일단 제가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깊이감이 좀 더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영상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뭐 이 정도 효과라고 했던 그 탭 기능으로 왔던 그죠? 그 사운드가 그 한 끗 차 때문에 사운드 변화를 이렇게 줄 수 있구나라는 네.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모듈레이션이 저한테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리버브 모듈레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램프 이 노브도 네? 저한테 되게 적절한 그러니까 얘들이 적절하면 아주 잘 녹이는 것 같아요. 과하지 않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수록 이 브랜드를 또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러 편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